삼색채 하나 더 먹어야 되네. 자, 그럼 여기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끝났거든? 반야사가? 아, 근데 이거 템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 정리가 되려나? 일단 본캐한테 템 한번 싹 모아볼게. 이게 템이 너무 무거우니까 낡은 견월검이랑 낡은 사녀인형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모을게요. 자, 지금 아이템 일단 뭐야, 소분정 3개 나온 거야? 아이, 너무 많은데? 자, 아이템 나온 거 볼게요. 소분정 3개. 야, 이거밖에 안 나왔냐? 와, 낡은 사모 8개, 그리고 낡은 제석천 범종 13개 나왔어요. 명장 주술비법 442, 그리고 이건 아니고 장로의 보찜 191, 그 다음에 낡은 사녀인형 135, 낡은 견월검 맞나요? 견월검 89 플러스 27. 그럼 얼마야? 116 맞죠? 116. 좋아요. 116개 이렇게 나왔고, 풍전주화는 개수에 포함하지 않고요. 여기 불사신부를 너무 썼어. 불사신부 마이너스 한 15개 정도 쓴 것 같아요.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한 15개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낡은 무기를 많이 주는데 주요 돈이 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. 나머지 돈이 안 돼. 그리고 여기가 사냥터가 몬서가 그거를 써요. 그 탈원명부가 뭐냐면은 상대방 유닛을 꼬셔오는 건데, 각성 한우만을 뺏기면은 한우만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지져버려. 얘가 각성 한우만이어가지고 그 기궁이 싹 다 녹더라고. 그것 때문에 본캐가 얘 뺏기고 얘가 본캐가 죽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. 장로의 보찜 80만원. 80만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매물이 너무 많아서, 매물은 존나 많고 캐릭터당 한 개밖에 안 들어간 아이템이거든 이게. 그래서 이거를 다 파는데 내가 봤을 땐 한 1년 걸릴 것 같거든 이거를. 아,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얼마 상재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. 3호 한번 볼게요. 이게 고급 5,800만 원밖에 안 해? 얼마 안 하는구나 이게 백호섭은. 이게 고급 3호가 어디 쓰이냐면은 고급 3호 5강을 해서 전용 무기로 만들 수가 있고요, 용감무쌍 주술비법에 발라서 용감무쌍 고급 3호로 쓸 수가 있는데, 이게 백호섭이라서 그런가 용감무쌍 고급 3호가 3,500만 밖에 안 하네요. 고급 3호도 1,800만 밖에 안 하고요. 너무 싸다. 얼마 안 하겠는데. 낡은 3호 해봤자 뭐 한 400만원 하겠나? 500만원? 제석천 범종 볼게요. 제석천 범종 같은 경우는 용감무쌍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방 같은 애들, 보통 반자사나 아니면 다클라 유방한테 껴주는데, 이것도 낡은 제석천 범종 200만원, 고급 제석천 범종이 2,000만원에 올라있네요. 이거는 고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낫겠는데. 그리고 낡은 사녀인형이랑 이거는 상자로 가볼게요. 고급 도전? 얘도 고급으로 만들어서 파야 될 것 같아요. 낡은 건 아예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. 명장의 주술비법, 장로의 보찜, 그리고 낡은 사녀인형, 그리고 낡은 견월검, 이거 전부 다 상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명장의 주술비법 하나에 10만 4천 오, 뭐 아주 좋은데? 10.4구요. 장로의 보찜 800원이네. 상대 못하겠는데 이거. 낡은 사녀인형 15만 2천원. 낡은 사녀인형 15만 2천원. 낡은 견월검 11만 5천원. 그래, 한 개라도 육전에 팔리는 게 더 이득이야. 장로의 보찜 한 5. 아, 이거는 그냥 빵원으로 잡을게. 빵원으로 잡고 그냥 추가 수익이 생긴다고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 가지고는 돈 벌기가 좀 그럴 것 같다잉. 자, 상재신 다 팔아서 7,988만원 나왔고요. 이거랑 팔아서 상재 아이템 총 7,988.8만원 이렇게 나왔고요. 강화하러 가보자. 이거 강화해서 고급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로 안 팔릴 것 같다. 지금 제 이 킹리적 가심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 망했어. 개망했어. 아,
지금 상대 순수 상대 8천만 하는데 이거 뭐 얼마 나오겠어. 이거 다 팔아봤자 지금 개망했다니까. 지금 2억도 안 나와 이거. 한 번 할 때마다 또 10만 원 드네. 1 31 310만 원 날라왔고요. 장 835 그리고 강화 비용 마이너스 310만 나왔고요. 불사신부가 얼마더라? 불사신부가 지금 70만 원이면 무조건 살 수 있을 거야. 70만 원 곱하기 15 하면은 불사신부 마이너스 1050만 원이고요. 자, 지금 돈 다 넣었고요. 재석천 범종 팔고 장 835 팔아서 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볼게요. 481만원이네요 고급 3호랑 고급 제수천 범용 볼게요. 고급 3호 1800만원 제석천 범종 2050만원인데 둘 다 1500 올릴게요. 이 정도에 올려야지 팔리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것도 1500만원에 올릴게요. 1500만원짜리 이렇게 고급 아이템 5개가 나왔으니까 1500만원 곱하기 5를 하면은 7500만원이군요 물론 팔렸다는 전제하에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네. 분정 하나는 일단은 100만원 잡을게요. 100만 해서 300만이죠 고급 아이템 7500만원 장물 보찜 같은 경우는 팔릴지 안 팔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끼고요. 그럼 이거를 총액을 계산해 보면은 300만원 더하기 7500만원 더하기 7988.8만원 더하기 481만원 하면 1억 6천만원이고요 여기서 부사신부 1050만원 빼고 그 다음에 강화비용 310만원을 빼면은 총수익은 1억 4909만 8천 1억 4909만 8천원 예, 이렇게 이고요. 그리고 삼색체로 계산해볼까? 총 전투 횟수 1677회 나누기 1677을 하면은 와 씨 개쓰레기야. 1회 전투당 기대 수익 8.8만원 와 개쓰레기였네. 와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. 자, 추적자 반자사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추적자 반자사 한번 돌릴게요. 다음 기회에 그다음 볼까요? 그냥 뭐 당연히 잡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는 거 다음 기회에 당연히 한방 컷이고요. 변신하고 변신하면 체력 1900인데 어차피 한방이에요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스킬 쓰는데 무슨 스킬이냐면은 변신한 애가 카운트다운을 거는데 20초 동안 몹을 못 잡으면은 그 걔가 죽어요. 카운트다운 걸린 애가. 다음 기회에 그런 스킬을 씁니다.